일생의 약 40년 동안 매달 반복되는 여성의 생리주기, 이 예증의 월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? 학계에서는 26, 32일에 한 번씩 3에서 7일 정도 생리하는 것을 정상으로 봅니다. 보통 2, 3일 차의 양이 가장 많고요. 한 주기에 흘리는 피의 양은 스타벅스 텀블러를 가득 채울 것 같지만 평균 80ml 정도죠. 탐폰이나 생리컵이 손바닥만한 이유, 납득이 가죠? 혹시 곧 생리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 적 있나요? 그 느낌적인 느낌은 전문 용어로 PMS, 즉 월경 전 증후군 때문입니다. 밤마다 우울하고 폭식을 하거나 심신미약의 다중인격자가 되었다가 생리가 시작되면 감쪽같이 본래의 나로 돌아옵니다. 그렇다면 생리혈은 왜 탁할까요? 마치 더러운 피를 쏟아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신체 부위나 배설물보다 깨끗한 자궁한 쪽의 조직일 뿐이에요. 다만 배출될 때 산소가 부족해서 색이 탁해지고 일부는 덩어리로 변하는 거죠. 손끝에서 난 피나 생리혈이나 똑같다는 말씀. 휴,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공부했는데도 이만큼이네요. 언젠가는 세상의 수많은 생리용품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요.